잘 모르는 분일 수도 있을 텐데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입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이 본인 SNS에 권익위 적응기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글을 올리며 전현희 위원장을 비판한 건 아니냐,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정무직이 문 정부의 철학 가치관을 추종한다면 국민 선택을 배신하는 것이다. 신구 정권 인사가 뒤섞이면서 조직이 어정쩡한 건 부인하기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비판을 했습니다. 국민 배신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지난해 10월에 임명됐습니다. 임명된 지 얼마 안 된 권익위의 부위원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과연 어떤 입장일까요?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중꺾마를 외쳤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월드컵 대표팀 응원 문구처럼 남은 임기 동안 맡은 직분 다할 것이다. 지난 5일 신년사인데 뭐 또 권익위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아니지만 임기를 계속 고수하겠다. 중꺾마가 중요하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6월까지 남은 임기. 이게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남은 임기 보장된 인사에게 나가라고 하는 거 불법입니다. 그리고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건 권리입니다. 그래서 알박기 인사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야를 떠나서 차제에 이럴 거면 알박기 못하게, 아니면 알박기가 아니더라도 지난 정부 말에 임명된 지자체장들이 마음고생 안 하게 또 우실라. 아예 제도와 법을 바꿔서 임기에 맞춰서 딱딱딱 새로 선출된 권력이 본인의 철학과 함께할 수 있는 뭐 지자체장이나 아니면 이런 지자체장 선출이니까 이런 기관장의 임기를 보존할 수 있게 조정하자라는 게 여야 사이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박홍근 원내대표 사이에 실제적으로 네. 이것이 이제 그 협상의 의제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무직,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대통령께 임명장을 받은 사람은 그 대통령의 임기가 끝이 나면 함께 물러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검찰에서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냐면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임기가 남은 사람 그만하고 나가라라고 이제 압박을 했다 그래서 이제 직권 남용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 또 일부는 구속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해서 임기가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만두고 나가라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이제 수사를 받고 있는 다른 산자부 같은 데서는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기 남은 사람에게 그만두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 정부에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아마 임기가 보장되었으니까 나는 임기를 지키겠다 이렇게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형국인데 궁극적으로 저는 여야 사이에 협상이 빨리 잘 이루어져가지고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은 사람은 대통령의 임기가 끝이 나면 그 임기가 얼마가 남았든지 간에 함께 이제 물러나는 것이 저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핵심인 예. 책임 정치에 부합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예. 이제 전현희 위원장과 관련한 이제 사퇴 압박도 그런 차원에서 좀 이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이 있고요. 여야 사이에 빨리 좀 합의가 돼서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이제 그 합의 결과에 따라서 조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정말 좋은 분 같은 경우는. 일단 물러났다가 다시 모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짐 쌌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분도 몇 번 봤거든요. 뭐 그런 대안도 있으니까.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예. 다른 사람은 몰라도 직업 공무원이나 뭐 공채 출신들은 몰라도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은 정무직은 그 대통령의 임기가 끝이 나면 함께 용퇴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책임 정치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전재수 의원님이 지금 여야 원내대표 간에 논의되고 있는 내용까지 전해 들었습니다.